시간이 많이 지나면 네. 저는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저는 뭐 두서 없이 저는 이승기 씨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. 어떤 질문을? 그 최고의 파트너. 아, 제일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너가. 오. 저요? 그럼요. 영파, 영파. 영원한 파트너. 승윤형한테, 영원한 파트너. 승윤형한테 바로 연락하겠습니다. 진짜를 진짜 여러분 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아 이때 형도 명언 중독이었죠. 아, 잠시만요. 예.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명언 타임. 아, 근데 기억 안 나. 아, 뭐 준비 많이 해놨잖아요 뒤에다가. 강호동 씨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요. 정말 저렇게 소리를 계속 10시간 내내 지르나. 아, 11시간 지르죠. 괜찮아요? 아, 저요? 네. 전 이미 이쪽 총을 잘 안 들어요. 20번이나 탈락을 했다는 겁니까? 20번이요? 요새 외국어 배우시는데 한국어부터 좀 다시 아, 이때 호동 형이 외국 진출하려고 했는데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막 중국어, 막 일본어 조금, 영어 조금 하고. 심지어 강심장 발음도 잘 안 되세요. 어려워요. 예. 강심장. 강심장 가는 과정을 좋아하시니까요. 맞습니다. 예, 항상 시린의 마음으로. 예. 지금 18년째 그런 상황이에요. 진짜다. 진짜다. 와, 이거 진짜다. 아, 그때부터도 성기가 틈새로 형을 많이 놀렸네. 틈새. 머리 큰 사람은 머리가 좋다. 실제로 지능이 높다라고 나온 거. 강호동 씨는 노벨상대. 우리 삐까서 대단했습니다. 강호동 씨는 머리가 큰 게 아닙니다. 그럼요. 얼굴이 크고. 맞아, 맞아. 머리는 생각보다 작아요. 저 다른 팀 때문에 해외 갈 때 공항 가면은 엄청 가리시더라고요. 무슨 아이돌처럼. 난 방탄도 그렇게 안 가릴 것 같은데 벙거지 선글라스랑 돈치만 해가지고 이런 거요. 진짜 누가 봐도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나. 화요일 밤에 키아 실장 Friday.